부산 브리핑입니다. 지난 20일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호텔 화재로 투숙객 32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소방관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화재 당시 지하 1층에서 5층에 주차된 차량 7개가 반소되는 등 모두 151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건물 일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매트리스 등이 적재된 지하 6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과수와 소방 등은 22일 오전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자원 중 매립가스와 폐열뿐만 아니라 전기를 추가해 명문화했는데요. 조례 개정을 추진한 임말숙 부산시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해운대 소각장으로부터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얻은 연간 판매 수익금 일부를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해운대 소각장으로부터 생산되는 전기 중 연간 판매량은 362만여 킬로와트시, 연간 판매 수익은 60만 9천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회가 해상풍력발전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5월 기장해상풍력발전 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기장해상풍력발전 측에서 제시한 사업은 발전 설비 용량 208MW 규모로 기장읍 공유수면 일대에 13MW급 고정식 풍력발전기 16기를 세운다는 내용인데요.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이미 원전 10기가 모여있는 기장군에 또다시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라 지적했습니다. 또 어민 생존권과 해양 관광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관련 인허가를 모두 불허한다는 결의문을 정부 부처와 부산시에 전했습니다. MZ세대, 이제 좀 귀에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엔 알파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알파세대는 MZ의 다음 세대, 2010년에서 2024년생을 뜻하는 말인데요. 알파벳 순서대로 했을 때 X세대, Y세대, Z세대의 뒤를 이어 처음으로 돌아가 A로 시작하는 알파세대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알파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접했기 때문인데요. MZ세대가 자라면서 스마트 기기를 접했다면 알파세대는 거의 태어남과 동시에 이를 접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아날로그 방식은 아예 경험조차 해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또 MZ세대와의 차이점입니다. 세대를 구분짓는 무수한 알파벳 용어들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외우나 많이 헷갈리고 복잡하시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의 입장에선 곧 주요 소비자층이 될 세대들의 행동과 심리를 미리 파악해서 준비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초저출산 시대의 해결 실마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적색과 녹색 잔여 시간 모두를 표시해주는 보행 신호등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선된 보행 신호등에는 적색 신호에서 보행 신호로 바뀌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가 추가됐는데요. 부전시장과 연산 로터리, 해운대역 등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 지역 34곳에 설치 운영한 결과 사고 예방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개선된 보행자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횡단보도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산브리핑이었습니다.